파주시 수산물 전시관. 금붕어죠? 금붕어. 금붕어예요. 얘는 철갑상어? 철갑상어. 이 임진강에서 나와요? 예? 임진강에서 나와? 아니,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는 거예요, 소리에. 아. 장어인데. 금붕어. 참게. 비단잉어. 이 전부 임진강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 철갑상어는 키우는 거예요. 이게 다 요청지에서 키우는 거예요. 여기 임진강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철갑상어가 임진강에 나오지 않고요. 그러니까 임진강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참게하고 장어. 참게 장어? 그렇게 써놔야지 여기 알지. 파주시 수산물을 전시관 해놓으니까는 임진강에서 나오는 줄 알잖아. 파주살 4kg에 16,000원, 10kg에 33,000원, 20kg에 65,000원. 한수의 파주살, 한드림살, 찹쌀 5kg, 생삭 19,000원, 철현미. 10kg 33,000, 햅쌀 20kg 행사가 65,000, 햅쌀 3,000. 5,7, 뭐 하나야? 네, 여기서 봐주세요. 8kg에 36,000원이고요. 특대. 여기서 특대 이게? 네, 특대입니다. 100g에 8,400원. 신용산물 택배비 반값에 서비스 하는데 모르죠. 어머니 머리 주고 오세요. 할인 행사. 2병에 3병에 3만원. 내년에 술 술. 2병에 만원? 네, 2병에 만원. 장난콩으로 만든 막걸리. 네. 3병에 3,000원. 예. 이게 특별 할인가면 평소에는 얼마예요? 지금 시중에서 4,200원, 4,500원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 예. 자, 보여줘. 네, 막걸리예요, 막걸리. 더 센 막걸리. 장단콩 막걸리. 장난콩 막걸리 같아. 제일 잘 나갑니다. 아니, 이게 좋아요. 저기 좋아요. 이게 제일 맛있다고 하죠. 파주살, 그다음에 장단콩, 파주 장단콩, 그다음에 파주 개성 인삼. 여러 가지 들어갔네. 이게 얼마인데 이게? 이게 3,000원입니다. 오늘만? 네, 네. 오늘만이에요. 축제 기간에만? 네. 일, 평소에는 얼마예요? 이게 마트에서 4,500원 나가요. 양조장이네. 손으로 직접 빚은 생막걸리. 안녕하세요. 팜프렛 하나. 네. 손이 없어서. 고맙습니다. 이런 건 얼마씩 하는 거? 6,000원? 6,000원입니다. 이것도 장단콩으로 만들어요? 아, 아니에요. 찹쌀로. 아, 파주 찹쌀. 네. 시원해 보시겠어요? 아, 취해. 너무 해봤어. 얼굴 얼굴 뻥해져가지고. 이게 몇 도짜리예요? 9도. 아유, 쎄네. 그럼 술술 넘어가요. 가만있어. 술 넘어간대요. 술술 넘어가? 술이 넘어가야지, 술술. 맛만 그럼. 이게 좀, 이게 좀 접어주세요. 네네네, 접어주세요. 이야, 이게 무슨 술이라고요?
찹쌀술. 찹쌀로 만든 누룩으로 빚은 술이에요. 첨가물 같은 거 하나도 안 들어있고 맛을 보죠. 깔끔하네. 아우 감사합니다. 우와 이거 대박이네. 임진강 쌀 맛까지. 임진강에서 만든 저희 농사진 쌀 그쵸? 쌀 막걸리예요. 네 앞으로는 후주 나올 건데 구도야 구도. 네, 막걸리 구도면 최고 아니야 이거? 땅콩 안주. 흑땅콩이에요. 그냥 땅콩이야. 후중 땅콩 이것도. 아유 이것도 파주에서 나온 흑땅콩이야 이거? 네. 어 처음 보네 이거. 포종. 저런은 다 포종이에요. 와 대박이네 이거. 쌀 포종 쌀. 그 명함 하나 줘요. 네. 아유. 명함이 없잖아. 명함이 있죠. 아 취하셨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아니 이게 주제. 왜 여기로 왔지? 아니 손님한테 아주 주인이 다 마셨어. 다 먹었나 봐요. 아이고. 아니 얘 걸어 다니나 봐요. 그러니까. 홍보 한번 해요. 빨리 자랑해. 네, 아이고. 자. 임진강 쌀 막걸리 화이팅! 이거 들고 해야지. 아주, 아주 감사합니다. 임진강 쌀 막걸리 화이팅! 임진강 쌀 막걸리 어떤 네. 막걸리죠? 아 누룩으로 순수 누룩으로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찹쌀로 비준술입니다. 첨가물 하나도 안 들어 있고 아스파탐이나 이런 거 안 들어 있어. 임진강 막걸리. 임진강 쌀이죠? 네 그렇죠. 가격은? 아 6,000원입니다. 시중. 유산균 풍부하고 유기산이 많이 들어있는 막걸리. 시장 시중에서는 얼마예요? 아 14 시중에서도 6,000원.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특징이 찹쌀로 단맛을 내서 자연스러운 단맛이에요. 도수가 이런 건 없고 막걸리 도수. 도수 9도. 아 9도면 대한민국 최고 아닌가? 아 좋죠. 자. 대박 나시고 감사합니다. 네. 임진강 쌀 막걸리 좋아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말 되네. 미인 막걸리 정당콩 물만 네. 다니면서 이제 막걸리랑 막걸리는 한잔 한잔 장당포로 만든 물 만두 얼마입니까? 아 지금 판매는 하지 않고요. 네. 네, 이번 달 초에 출시가 돼요. 아 그래요? 예. 처음 하는 거예요? 예. 그 홍보하면 해요. 어떤 장당포 물만두 뭡니까? 아 장당포 물만두는 들고 예. 장당포 물만두는 장당포 두부로 만든 물만두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소하고 담백해서 뭐 아까 시식을 했는데 되게 평이 좋고 사람들이 다 맛있다고. 아 그 언제부터 출시가 된다고요? 아, 12월 초에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 뭐 하나로마트, 뭐 홈플러스, 롯데마트 막 다 이제 출시가 한꺼번에 되고 있거든요. 가격 얼마입니까? 가격은 이게 두묶음 해가지고 예, 9,480원인데 아마 행사가 좀 들어갈 겁니다. 예. 두묶음이 양이 얼마예요? 양이 몇 그램? 지금 이게 378g인데 두 개 해가지고 예, 이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예. 알겠습니다. 대박 나시고 파이팅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물 만두 장당콩으로 만든 양 산삼. 아 15만원짜리 둘, 넷, 여섯, 일곱 뿌리. 이건 여덟 뿌리. 이게 몇 년산이에요? 7년산? 어. 뿌리 좋네요. DMZ 산양 산삼입니다. 터집니다. 축복. 장단 생칡즙. 장단에서 나온 칡으로 한 봉에 1,500냥 되겠습니다. 신만이? 네. 아 신만이 한마디 하세요. DMZ 신만이시네. 예, 지금 저기 이제 TV 조선. 아, 하세요 한마디. TV 조선에서도 촬영하고 그랬죠. DMZ. 그 안에서만 활동하세요? 아니요, 저 다른 데도 활동을 하죠. 그 여기 DMZ 출신이세요? 오, 거기서 태어났어요? 네.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아, 여기서 태어난 건 아니고 여기 사는 지 30년이 넘었죠. 오. 가격 산양산 이거 몇 뿌린데 둘, 넷, 여섯, 여덟, 열, 일곱 몇 년 산짜리예요? 7년. 7년 산에 30만 원. 알겠습니다. 정말. 먹도록 좋다. 장단 초콜릿. 장단콩으로 만든 초콜릿이 있네, 초콜릿.
네, 4개만 원. 장단콩 초콜릿. 네. 아, 이 가격이 얼마부터 있어요? 네? 얼마부터 있어요? 얼마부터냐고요? 가격 1,000원부터. 1,000원부터? 네. 얼마까지? 35,000원까지. 오, 아, 초콜릿. 오늘은 행사 가격이에요. 행사 가격. 안녕하세요. 행사 가격? 맞아요. 초콜릿 맛보기 없어요? 맛보기? 맛보기 여기. 맛보기는 줘봐야지. 맛보기 좀 주세요. 얘 장단콩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장단콩으로 만든? 콩알이 하나 들어갔네. 콩알이 하나 들어갔죠. 장단콩 하나에 초콜릿을 감싼 거네. 그렇죠. 아, 대박이네. 대한민국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하나. 아, 그래? 여기 뭐야? 장단콩 초콜릿. 아, 진짜예요. 초콜릿 드세요. 방금 먹었어요. 아, 그래. 그럼 드셨으면 사셔야지. 먹으면 사야 돼? 네. 먹으면 사야 되지 하면 안 되지. 맛있잖아요. 얼마부터 있어요? 반값이요. 50%. 원 50%? 만원 이렇게 원래 만 원씩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만 원이고 이렇게 만 원이에요. 근데 오늘만 이렇게 만 원. 네 개 만 원. 어떤 게 좋은 거야? 양은 이게 많아요. 그 이거 줘. 네. 요거 하나 끼워주면 안 되나? 네, 안 돼요. 야, 그럼 홍보가 안 되지. 네 개 만 원. 여기 카드 박치기야, 현금 박치기야? 아, 둘 다 좋아요. 둘 다 박치기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거나 네 개 만 원. 장단콩, 콩가루, 볶음. 200g에 3,000원. 율무, 볶음, 300g, 6,000원. 사진만 찍지 말고. 4개 주진 않아요. 사진 찍게 홍보하는 홍보대사. 저기네. 누구? 저거. 봤어 많이? 아, 저거 시장에 다니는 거. 그래, 이식을. 아, 이거 송가인 팬이네 여기. 아니야, 아니, 올려달라고 하지. 이거 생각하고 있는데. 아, 마스크 벗으니까 알겠어요. 작년에.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수기 TV 또 빼찐 팬이에요. 여기 통일촌 DMZ에 계시네. DMZ? 저요? 어. 난 장단콩. 장단콩. 그러니까. 그 명함 하나 줘, 명함. 나 명함. 명함도 없이 얼굴이 명함이야? 얼굴이 명함이지. 하나 드릴까요? 예, 이거. 어, 맛있네요. 카드로. 장단콩을 볶아서 200g에 4,000원. 200g에 4,000원이면 공짜네 이거. 지금 두 개. 호남용 볶음 6,000원입니다. 아니, 그거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예, 이거는 300g. 예. 이거는 200g. 아, 사이즈가 달라. 이거 혼합을 뭘 혼합했어요? 이거 세 가지 맛. 그거 사이즈 그럼. 이거 하나 하고 이거 하나. 네. 여기 현금 박치기? 카드 박치기? 아무거나 내 맘대로. 야, 이식을 TV의 찐팬을 여기 파주 장단콩 축제에서 만나네. 아니, 매일 시장 가시고 저기. 예, 맞아요. 어, 잠깐만요. 아, 그래요? 자, 자랑 한번 해. 아, 파주 장단콩 많이 이용해. 들고. 아, 어떻게 난리 났어. MEG 푸드. 이게 뭐예요? 파주 장단콩 볶음 많이 이용해 주세요. 이거 고소한 간식으로도 딱이고요. 딱딱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지금 먹어보니까 부끄럽고 내가 이가 약한데. 네네네. 이가 약해도 씹을 수 있어요. 방금 또 딱딱할 줄 알고 가셨다 도로 오셨잖아요. 너무 좋아요. 부드럽고. 네. 몸에 좋고. 감사합니다. 이식을 TV 찐팬 여기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바이파세요. 네. 야, 오늘 임진각에 첫날, 축제 첫날인데 엄청난 인파들이 왁치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오간만에 파티 장난하고.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저희 파주 장단콩 에빙마루라고요. 파주시 출자 기간입니다. 공부 한번 하세요. 예? 자랑 한번 하라고. 아, 저희 파주시 출자 기간이고요. 파주시에서 하는 장단콩 에빙마루라고 합니다. 장단콩을 구린다는 곳인데요. 저희 로컬푸드 식당 카페에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어디서? 통일동산 안에. 예, 통일동산에. 예, 거기 그 헤이리 바로 옆에 있고요. 한번 오시면 맛있는 거 먹을 거 있으니까 또 파주 시민의 앞에 준비가 된다는 거 말씀을 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장 2kg 39,000원. 된장 1kg 18,000원. 이거 얼마짜리 청국장이에요? 아, 하나에 2,500원. 네 개에 만 원 드립니다. 4개 만원. GMZ 사과가 있습니다. 감홍 사과. 이게 전부 GMZ 나왔어요? 예. GMZ? 네, GMZ 사과예요. 3개 만원? 어우, 엄청 크다. 4개 만원. 이게 전부 GMZ 나온 거예요? GMZ 사과? 네, 이거 GMZ 사과로 해가지고 농사진 거예요. 자, 홍보 한번 하세요. 네, 홍보는 자연스럽게 그냥 드셔본 분들이 알아서 또 오세요. 그 사과 농사가 여기 많아요? GMZ 아래? 네, 많아요. 어. 50 농가? 어. 아유, 많네요. 요건 뭐야? 50포? 아, 포, 즙. 네, 즙으로 만든 거. 50포에 3만원. 20포에 15,000원. 사과즙, 감홍, 함봉 4개 5개 들어서 5만원 되겠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이거는 참송이 버섯이에요. 참송이 버섯? 네네. 이게 얼마, 몇 그램에 얼마인데요? 지금 이건 2만원씩이고요. 그램을 알아요. 그램수로는 600g 정도 돼요. 2만원?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아, 저희 파주에서 농사 짓고 있어요. 파주 어디? 파주 광탄이요. 아, 이거 전부 광탄 자국구나. 냄새만 맡, 냄새만 이렇게. 냄새로는 근데 많이 안 나고. 진짜 보세요. 이제 볼. 꽃가루 1.2kg 55,000원. 밤풀 2.4kg에 55,000원. 1.2kg에 28,000원. 이게 전부 GMZ에서 나왔어요? 아카시아 꿀 2.4kg 55,000, 1.2kg 28,000, 1kg 25,000 되겠습니다. 자파꿀이 2.4kg에 55,000. GMZ 벌꿀이네. GMZ 벌꿀 맞아요? 인증서가 있네. 네, 인증서. 가격은? 여기서 인증 보세요. 우수식품 인증서, 경기도 지사 인증받은 거예요. 이거는 6차 산업도 인증받고 경기도 지사 인증도 받은 꿀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2,300개 농가 중에 딱 두 군데. 밤나무국 55,000원. 가격은 똑같네. 다 똑같지. 일률적으로 적어. 그렇지. 여기 오늘 나오면 장단콩 5년 숙성된 거고요. 100% 장단콩입니다. 저희 장단 마을에서 1kg에 17,000원. 네, 맞습니다. 500g에 9,000원. 네. 100% 장단콩으로 만든 100% 장단콩 된장입니다. 고추장. 얘를 모든 분한 거예요. 자, 우리 많은 돌거리가 함께하는 우리 파주 장단콩 축제 이곳 임진각 광장에서 드리겠고요. 그 옆에는 우리 임진각에 또 새로운 곤돌라가 들어섰습니다. 우리 케이블카를 타고 인간이 통제 구역까지 들어가 볼 수 있는 우리 케이블카 여러분들 한 번씩. 3개만 원. 이야. 만 원이에요. 그 몇, 얼마, 몇 그램이? 700g. 700g 만 원? 네. 이야. 우와. 농특산물 재래장터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봅시다. 작두콩. 이란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1kg에 4개, 5개 해가지고 15,000원. 작두콩, 말린 작두콩 8만원, 2kg. 1kg에 은행은 만원 되겠습니다. 차로 수수로 만원.
80kg만 이게 2만 원이니까 엄마 한 마리 6kg 플러스 그럼 85,000원 요 홍땅콩이 마음 86kg에 이거 밥에 넣어도 뭐? 그렇죠. 흘려서 밥에 넣어도 토종토종판이 잡두 통 갈아서 이게 얼마짜리야? 3만 원. 이게 3만 원? 3만 원. 이거 투자한 거 4만 5천 원. 이거 100kg 이거 맛이 이게 비염이 좋아. 프로에 15,000원. 3개 프로에 4만 원. 여기 찹쌀 10kg 4만 원. 25,000원짜리요? 15,000원짜리요. 여기 25,000원짜리. 아, 이거 복수 깡치 가글이. 네. 이게 뭐야 이거? 이걸 삶아서 가글이 난다고? 어, 이거 얼마짜리예요? 5,000원? 이거 가글이 한 뭐 좋은가? 잇몸이 좋아요? 잇몸이 안 좋으시거든요. 아. 어이 처음 보네. 우리 인사도를 다 옥수수가 퇴치한 거예요. 아, 저걸 삶아가지고 그 물로 이렇게 가글하면 네, 양치질 하고 잇몸이 좋아져? 잇몸이 염증이들이 가라. 아, 그 처음 보네 너도. 모르시네. 그러니까 우리는 옥수수를 많이 심으니까 옥수수를 연구하는 거예요. 어, 옥수수 연구하시는 거야? 네. 야, 사람들 엄청 많이 나왔네. 조세 가슴이시다. 조세 가슴이시네.